클라리넷 주법을 레슨하다 보면 크게 많은 것을 알려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법이 갖춰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또 호흡이나 소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이 까망피리를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에라는 입모양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바람에 클라리넷을 불기 어려워하셨던 분들도 많았어요. 일반적으로는 클라리넷 주법을 배울 때 에 하는 모양에서 리드를 아랫 입술에 대고 입을 담은 다음 부세요 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저 역시 그렇게 레슨 받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수많은 유명 클라리넷 연주자들을 보게 되면요. 에라는 입모양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보통은 오라는 형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상황에 따라 클라리넷 주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많은 분들이 배우셨던 에 하는 모양으로 클라리넷 주법을 레슨한다면 저는 배우셨던 그 설명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합니다. 입을 에한 상태로 벌리고 양쪽 입꼬리를 마우스피스 쪽으로 오 하는 입 모양으로 오므리면서 입을 다물고 부세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물론 지난 시간 강의했던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를 먼저 충분히 숙지된 상태에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입 모양을 에만 유지해서 입을 다물고 연주하게 되면 양옆 입꼬리에서 바람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샌다는 것은 호흡이 낭비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일단 클라리넷을 오래 연주할 수가 없겠죠. 또한 입꼬리에서 바람이 새는 것을 억지로 입을 닫아서 막으려다 보니까 리드를 이렇게 심하게 깨물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힘은 힘대로 들어가지만 소리 내기가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입 모양은 에 모양이 아닌 오라는 모양이 클라리넷을 연주하기에 수월하고 유리한 점이 많아요. 그럼 이 까망피리는 에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클라리넷 주법, 입 모양을 설명할까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편하게 입을 벌리고 윗니와 아랫입술의 위치가 잡힌 상태에서 휘파람을 불듯이 오 하는 입 모양으로 입꼬리를 오므려서 불어보세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현재 클라리넷 레슨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생님의 입모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도 오 모양의 형태를 띠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입모양이 오가 아닌 연주자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혹 있지만 오와 에에서 나오는 음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차이를 직접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클라리넷에서 좋은 소리가 나는 원리는 이몸 안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바람, 호흡이 고아 포스의 물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압축된 상태로 리드의 중간 지점에 강하게 확 쏴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야 클라리넷에서 윤기 있고 고운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에라는 입 모양의 상태에서는 입 모양의 생김새처럼 바람 자체가 이렇게 눌려서 압력도 호흡의 초점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휘파람을 부는 입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 아랫입술 아래 부분이 움푹 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움푹 들어가면서 호흡이 나가는 통로를 더 넓게 확보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목을 열어서 연주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클라리넷 주법 레슨에서 휘파람 부는 입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을 저는 우선시합니다. 에보다는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번 강의가 클라리넷을 이미 배우고 시작하시고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내용이 있겠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으로 설명하기에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영상을 봐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꼭 가까운 곳에서 개인 레슨을 받으시면서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을 참고로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까망피리의 클라리넷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클라리넷 주법 3부로 또 찾아뵙겠습니다.